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종채라고 합니다. 원래는 전공으로만 봤을 때 전기기사가 아니라 정보처리기사를 따는 게 맞지만 전기기사가 취직이 더잘 된다고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혼자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강을 찾던 도중 아버지의 권유로 배우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부한 기간은 필기 3개월, 실기 1개월로 짧지만 다른 알바나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전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웠던 과목은 전자기학과 전기기기였습니다. 전자기학은 수식이 많고 문제에 응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봐도 모르는 것은 교수님의 풀이를 들었습니다. 전자기학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60점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풀었을 때더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기기는 여러 가지 기기가 가진 특성들과 내용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을 안 보고 문제 먼저 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처음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가끔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인강을 보면서 질문에도 열심히 대답하면서 들으니까 점점 이해가 잘 되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론부터 무조건 먼저 배우기를 권유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공부해야 할 목표량을 정하고 12시간씩 매일 했습니다. 주말에도 했습니다. 이번 한 번에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간 필기를 공부하면서 5번 정도 돌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두 번째는 시간이 줄어들고 세 번째는 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 과목씩 봤습니다. 반복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기기 같은 어려운 과목은 인강을 여러 번 들으며 이해력을 키웠습니다. 또 외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만의 퀴즈 노트를 만들어서 공식이라든지 내용들의 제목을 적어서 스스로 퀴즈를 풀며 암기한 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그 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고 내용을 가려서 내용을 맞추는 식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학원은 비싸기도 하고 그 합격자들 공부 방법을 통계 자료로 보았을 때 인강을 통해서 합격한 것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배우락을 선택한 이유는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게 된다면 100% 환급된다는 그 이유가 저에게 많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60점만 맞으면 합격한다는 시험인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기 60점으로 턱걸이로 붙긴 했지만 100점이랑 똑같은 합격입니다. 6개월 안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올인한다면 꼭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